자, 안녕하세요. 유니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실무 3교시로서 급여 관련된 근로소득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근로소득에 대한 범위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근로소득이란 기본적으로 회사와 종업원 간에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근로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임금, 상여, 수당 등 우리 명칭령과 불구하고요. 받는 것들은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서 받는 금액이다. 그래서 일명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인데, 자, 우리가 다음 연도 뭐 3월 달에, 3월 초에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회사에 어떤 이익이 발생해서 추가적인 상여가 발생했을 때이 부분은 포함이 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자, 만약에 2020년 3월 2일 날 주총회를 통해서 상여가 발생했습니다. 1,000만 원 발생했대요. 그럼 과연 그 1,000만 원이 2020년도 소득이냐, 2019년도 소득이라는 부분을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식이기 때문에 2020년도 기속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2021년도 연말정산할 때 반영할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반면에 세 번째는 이제 상여 처분, 즉 법인세법에 의해서 소득 처분이 상여된 경우에는 좀 달라집니다. 자, 우리 2019년 기속 법인세를 2020년 3월 말에 법인세 신고를 하죠. 그때 소득 처분이 상여가 발생했으면 이 부분은, 만약 이때도 1,500만 발생했다면 1,500은 2019년도 기속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전까지 이 부분이 미리 반영됐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 부분이 그 이후에 반영된다면 반드시 4월 10일까지 연말정산 다시 수정신고해야 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서는 퇴직으로 인해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을 받는 소득 중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한 소득입니다. 자,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뭐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 같은 경우. 자, 임원의 경우에는 그 퇴직금 규정에 의해서 한도액이 정해져 있죠. 그걸 초과해서 지급했을 때 우리가 법인세법에 의해서 그 부분은 이제 송금물산인 뭐 상여가 되죠. 그 상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없지만 우리 직무발명보상금도 대표적인 근로소득의 범위죠. 물론 얼마까지는 비과세다.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라고 했으니까 그걸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이제 과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근본적으로 근로소득 자체가 아닌 것들, 제외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첫 번째, 보험료라는 게 있죠. 저이 보험료라는 건 원래 계약자가 있고요, 피보험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습니다. 계약자가 법인이고요, 그다음에 피보험자는 임직원이겠죠. 그다음에 수익자는 원래 법인이 돼야 되는데, 그 수익자가 임직원이 되더라도, 자, 원래 수익자가 임직원이면 임직원이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부담하면 원래는 급여를 본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요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과 단체 한급금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연간 70만 원 이하까지는 과세 자체를 하지 않는다. 물론 70만 원 초과되면 근로소득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사택 관련된 부분인데, 자, 요게 비출자 임원 또는 소액주주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회사의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 사실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을 과세에선 제외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회사 명의로 직접 임차한 경우라면 무상 제공을 얘기하는 거고요. 회사 명의로 구입한 사택의 경우에는 저가 아니면 무상 제공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일명 우리 출자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 제공하면 그 부분은 과세가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서는 이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입니다. 우리 경조금에 대해서는 아예 과세 제외입니다. 다만 이거는 금액이 언급은 되어 있지는 않죠. 다만 이제 타당,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보니까
회사마다 금액은 상이해줄 수 있고요. 내부 지급 규정에 의해서만 지급이 된다면 뭐 제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비과세에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 좀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가 운전 보조금이 있고요. 또 기업 부설 연구소라든지 연구 개발 전담 부서의 전담 연구원의 연구 보조비 또는 어떤 좀 외진 곳에서 일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벽지 수당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한번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자, 우리 자가운전 보조금의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가장 전제 조건이 뭡니까? 본인의 차량이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인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내 업무 등의 그 차량을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네, 세 번째는 실비를 청구하면 안 되고 회사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받아야지만 얼마까지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시외 출장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여비로서 비과세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시내 업무와 관련된 보조금만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 연구원의 경우에 연구 보조비인데요. 이 연구원의 의미는 반드시 전담 연구원을 얘기한 거지 그 연구소 안에서 어떤 행정 업무를 하는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비과세 설정이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국외 근로 제공 급여죠. 그래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근로 제공하기 때문에 좀 비과세 혜택이 좀 있다. 기본은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300만 원 경우에는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또는 원양 어선에서 근무를 한다면 30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발생한 게 식대. 또는 식사대 지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월 10만 원까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사를 제공받으시면 금액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고요.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식대를 받으시면 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회사에서는 식사를 제공해주고 있고 또 식대도 받는다. 그러면 식사 제공이 비과세되고요. 식대 받은 것은 전액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비과세의 의미는 항상 10만 원이 비과세면 15만 원 받으면 전액 과세가 아니라 1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걸 초과하는 5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고용보험 관련된 실업급여, 육아, 휴직급여, 뭐 선전 후 휴가급여 이런 게 비과세가 있고요. 또, 자, 우리 생산직 근로자와 관련해서 이제 변동사, 개정사항이 있었죠. 직전 연도. 총 급여액 2,500 이하고요. 월 정액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변화가 됐고요. 그래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로 인해서 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과세를 산정할 때는 항상 월, 매월 따지셔야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달에 220만원 되면 그 달의 수당은 우리가 비과세 대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매월 판단해서 우리가 연간 240만 원 누적으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특정 학점과 관련해서는 이제 본인 근로자와 관련해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회사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받고 그 다음에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 수료 후 그 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다시 뭐 반납하는 조건 이런 것들이 요건이 있죠. 그래서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이제 비과세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천재, 지변, 뭐 기타 재해로 인해 받는 급여 등이 있고요. 또 사용자 부담, 국민건강보험의 부담금, 회사가 부담한 금액이겠죠. 자, 그 다음에 월 10만 원 이내에 출산, 보육수당 관련된 보조금이 있습니다. 자, 이건 자녀와 관련 없이, 자녀 수와 관련 없이 무조건 10만 원 비과세인데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연말연산 규정들을 보면 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한쪽만 혜택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규정을 보시면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각각 10만 원씩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에서 우리가 비과세 관련해서 뭐 더 많은 규정이 있지만 가장 흔히 볼 수 있고 많이 적용하는 규정을 좀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 급여액을 구했습니다. 이제 비과세 금액을 뺀 총 급여액 계산이 되면 그 다음에 근로소득공제 적용해 주셔야겠죠. 지금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고요. 자, 밑에 있는 산식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뭐 이 산식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기억한다면 한 가지 정도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0%가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게 원래는 총 급여액이 500이면 소득공제 350이 적용되면 150만 원 소득금액이 되죠. 자, 이거는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부양가족 공제 받을 때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원래 적용할 수 없지만 나중에 보시게 알겠지만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록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더라도 우리가 요건을 충족하는 요건을 충족한 걸로 이제 보는 규정이 있죠. 자, 그다음에 이 근로소득공제는 월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고요. 자, 우리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올해 1당 10만 원을 공제해 줬었는데 지금 개정돼서 15만 원을 공제해 준다. 자, 이거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이번 시간에는 총 이제 급여 관련된 근로소득의 범위, 그 다음에 비과세소득, 근로소득 제외,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 공제, 이런 부분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